최정환 거는 시작으로 무려 15편의 드라마에서 단명을 하셨다고. 어, 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랬죠. 최정환 거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뭐 네. 죽으려면 죽으니까 잘 몰라.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몰랐죠. 15번 죽었어요. 그렇다는데 저희 자리를 보니까. 안 되겠구만. 요 근래에는 최단 시간 단명 기록을 또 세우셨다고. 어, 네, 맞아요. 어. 출연 얼마 만에 돌아가신 거죠? 아, 참나 기가 막히지. 네. 들어가자마자 죽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뭐 아니, 5분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5분도 안 걸렸다. 5분도 안 걸렸대. 새로운 드라마 시작해서 네, 5분. 5분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냥 광고 나가고 제목 나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딱 시작하는데 얼굴 팍 어? 네. 두세 카트 왔다 갔다 오더니 예. 죽었어. 난 기가 막혀가지고 신혜 씨한테 예. 죽었어. 너 같은 인간은 죽어버려야 돼. 사실 죽는 건 알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알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빨리 죽는 거야. 진짜 나의 허를 찌른 거야. 아. 작가가. 야. 네. 그러니까 죽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셨어요. 네. 특별히 뭐 선호하시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참 나랑 맞는 것 같아. 사실은 그런 죽음은 네. 없어요. 그런 죽음은 없는데 뭐 내가 선호하는 죽음이 있겠어. 이번에 했던 작품 5분 전에 네, 죽었던 네. 그 작품. 네.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뭐, 자, 이번은 좀 다르게 죽어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동안 죽었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있다. 네. 그래도 본자인데. 그래서 그 시 딱 찍기 전에 내가 감독한테 얘기를 했지. 순간 딱 맞으니까 눈을 빡 뜨고 죽겠다. 어우, 야, 형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야 형님밖에 없다고 막 막 죽여주더라고. 그래서 멋있을 것 같아서 딱 뭐 눈 딱 뜨고 죽으면 강렬하잖아요. 네. 눈을 딱 뜨고 죽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가야 돼. 비 오는데 누가 나를 끌고. 아, 그렇구나. 근데 눈을 뜨고 죽었잖아. 예. 그러니까 빗물이 막 이제 눈을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아니지. 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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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시 찍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 네. 근데 다시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잘 나왔어 그 장면이. 아. 내 자랑은 아니지만 너무 그 장면이 잘 나왔는데 다시 찍기 너무 아까운 거야. 네. 어떻게 버텨야겠다. 네. 버티자. 와. 그걸 버텼어요. 버틴 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작품 자체가 이 사람도 범인 같고 저 사람도 범인 같으니까 네. 범인 같은 사람이 다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야 돼. 죽겠니? 야, 나 아주 혼났어. 그래서 설정 하나 잘못했다가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절대 눈을 뜨지 않겠다. 이제 눈 뜨고 눈을 안 죽겠다라는 걸 내가 이번에 다짐을 했어. 야. 눈 뜨고 죽으면 안 돼. 얼마 전에 이제 시트콤을 시작하시던데. 아, 네네. 제 친구 두준이도 지금. 맞아.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죽으시나요? 그래서 시트콤에서 죽긴 좀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시트콤에서 죽는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시트콤은 처음 하신 거죠. 그 젊은 친구들하고 출연하는 게 괜찮나요? 잘 어울리기 좋죠. 젊은 친구도 아이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참 재주도 많고 보면 네. 그 네. 참 귀엽고 참 좋아. 네. 네.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옷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들잖아. 그럼 내가 뺏어 입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봐서 야 이거 이쁘다. 네. 너 이거 어디 사니? 딱 물어보면 알아보겠다고. 그래. 예. 그러면 권희가 또 야구 점퍼도 하나 갖다 줘서 입고. 이건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연배 조건 군이나 그런 친구들 의상이 맞아요. 아 느낌이 맞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네.
또 애들이 또 입혀놓고 이쁘대. 어울린다는 거야. 아, 어울린다. 네. 아니, 사실 오늘도 예, 어울리세요. 예, 어울리세요. 예, 맞아요. 참 예, 미안한 거예요. 아, 갑자기 이거 보고 가야지. 세상에 그림자 보고 이렇게 오늘의 몰래 선생님은 조건 씨, 윤두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조건 씨 오랜만이에요. 네. 승승장구에서.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승승장구 단골 손님. 네, 네. 2AM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강이 친구. 비스트의 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까지 몰래 온 손님들 중에 네. 그 게스트하고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정말로요. 몰래 온 손님도 네.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은.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나요? 우리 저희가 이제 23살이고요. 네. 선생님하고는 이제 32살 차이. 네. 32살 차이. 네. 아. 32살은 차이가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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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실 그 정도 나이 차이면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친해지신 편인가요? 그쵸, 저 친하죠. 네, 친한 거 맞죠? 스티콤을 저희가 이제 또 같이 네네. 선생님하고 찍고 있어서 네. 찍으면서 굉장히 또 선생님의 그 젊은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나 야구 점퍼를 네. 입고 나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야구 점퍼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제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뭐 빌려 입었어요. 협찬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번 물어보시면 이거를 네. 좀 갖고 싶다. 라는 네. 뜻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촬영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어요. 네. 아니, 나는 사실 사입으려고 그랬어. 어디 건지만 알면 내가 사입으려고. 권희가 눈치가 빠른 게 네. 저한테 한 세 번 물으셨어요. 왜냐면, 아, 이뻐서 진짜 자켓이 이쁘게 보이셨나 보다. 네, 네. 근데 권희님께서 다 선물을 해드렸다고요. 아, 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두준이 그 팬클럽이 뭘 갖고 왔는데 저 뭐지 그 저 밥을 네. 뷔페 네, 했었는데 내 네. 그날 없는 날. 내가 없는 날. 아, 촬영 없을 때. 네, 내가 없는 네. 날. 한 두 번. 네. 찍혔지. 아, 네, 네. 찍혔어요. 그래도 뭐 계속 이뻐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잠바도 안 주고 네. 네. 오늘 또 팬클럽에서 식사할 때도. 네. 없는 날만 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건 씨가 옷을 좀 조촐하게 입고 온 것 같은데. 야구 잠바 말고 뭐 또 뺏긴 거 없어요? 패션에 굉장히 되게 관심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야구 잠바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직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아, 또 못 집어놨구나. 네. 제가 그 야상을 입었었어요. 아, 야상. 네, 네. 야상, 그 사파리 야상을 예, 입었었는데 예, 예. 그것도 한 네 번 정도. 너무 물어봐서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진짜. 아,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선생님이 아 이런 것도 입으시구나 젊은 친구들이 입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서. 놀랬다가 이제 야구 점퍼가 제가 드린 야구 점퍼는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약간 학생들이 입는 아, 그래서 네. 선생님이 그런 옷을 갖고 싶다고 하실 때마다 은근 좀 부담도 되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때마다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 네. 입는 옷이 좋아. 분명한 거. 아. 입은 거 보면 참 이게 물론 권이나 두준이가 입었으니까 그게 더 뭐 멋있겠지만 그건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사파리 야상 그 눈독 들이신 게 기억나죠. 혹시 만약에 권희가 그 갖다 주시면 입으실 건가요? 주면 입어야지. 아 입는데 아니 나 입어. 아니 나는 그걸 어디서 샀는지 알면 다 사있겠다는 얘기.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옷에 관심 있으시니까요. 차나 집이었으면 어떡해요? 야, 이 집이고 어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 근데 정말 세 분이 가깝게 느껴요. 예, 정말로. 그 나이 차를 어느 정도 그 경계를 무너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가장 편하게 느껴지나요, 선배님이? 아까 감수님이 이제
식사를 못 하셨다. 네. 이런 식의 농담을 하세요.